안녕하세요. 덴젤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해법 영상 중에서 이큐브의 해법 영상을 찍어볼 건데요. 이큐브의 이름은 컨테이너 큐브 혹은 박스 큐브라고 불리더라고요. 그래서 요 영상을 찍어볼 건데요. 사실은 지금 제가 좀 우라통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참 한 8분 정도 지금 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찍고 있었는데 지금이 아침이라 제가 자꾸 사례가 걸려서 자꾸 목소리가 이제 좀 달라져서 기침을 하고 죄송합니다 했는데 그게 계속 반복돼서 한뭐 여덟아홉 번 반복돼서 보시는 분 너무 짜증날 것 같아서 일단 끄고 큐브를 새로 맞춘 다음에 다시 목을 가다듬고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사례가 걸리질 않기를 바라고 다시 걸리면 그냥 끄고 안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어쨌든 8분 찍은 걸다 날리고 새로 하려니까 좀 그렇긴 하네요. 우선 제가 지난번에 해법 영상을 보여드렸던 피셔스 큐브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색피 압도 똑같이 맞춰 놓고 보면 이렇게 같죠? 같은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윗면이 이 피셔스 큐브는 이렇게 4개가 이렇게 조각이 나눠져 있죠? 그런데 얘는 통으로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 특성 때문에 이 피셔스 큐브에는 안 나오는 예외형이 몇 가지가 여기서 생깁니다. 그 예외형을 제가 차근차근 보여드릴 거고요. 이 박스 큐브를 맞추는 공식의 한 80에서 90%는 피셔스 큐브 맞추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 보시면 다 경우의 수대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이걸 맞춰가는 과정에서 여기서 나오지 않는 거 위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 큐브의 특성을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처음 혹시 접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우선 섞는 방법 및 돌아가는 방법은 이렇게 X자로 엇갈리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두 개의 축으로 이쪽에서 두 개, 이쪽에서 두 개. 그리고 이렇게 한번 돌린 후 그다음번에 회전은 어떻게 할수 있느냐 하면 여길 만약에 시작점으로 두면 요 선이 이렇게 지나면서 처음으로 접하는 선이 여기거든요. 딱 접하게 되면 여기 꺾여 있죠. 그러면 여기선 이렇게 회전이 안 됩니다. 꺾였기 때문에. 그래서 요 선이 두 번째 여기 접하면 그때 정확히 일자가 되기 때문에 그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짝수번은 요게 짝수 이 접선에 만날 때 회전이 됩니다. 그래서 1 여긴 못안 돌아가고요. 2에선 돌아갑니다. 2에선. 다시 요거를 돌려볼까요? 1 여기서 만나고 2 만나고 3, 4 여기 짝수 부분에서 다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섞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모양이 틀어진 거는 이렇게 그 모양대로 돌리다가 일자가 되는 부분에서 맞춰주면 됩니다. 아, 이게 아까 한장 거의 다 찍었었는데 사례가 자꾸 걸려서 새로 하려니까 아, 참 그렇네요. 이게 가끔 왜 문서 작업하다 보면 기껏 다 했는데 그, 왜, 새로 문서를 쓰는 게 아니고, 기존에 저장돼 있는 그 문서에다 덮어씌우기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야 되는데, 그냥 저장해가지고, 우라통치밀었던 적이 몇번 있거든요. 여러분 어떠실까 모르겠네요. 자, 이제, 한번 걸리네요. 자, 이제 꺼졌는데요. 이 피셔스 큐브를 보시면 여기는 세모 흰색이 세모 빨간색인데 흰색이고 여기는 세모 빨간색인데 노란색이죠. 그래서 이 빨간색은 똑같이 생겼지만 이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얘네 둘이 이렇게 같은 위치에 올라와서 실수로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근데 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위에 요 나눠진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빨간 조각이 두개 존재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한 면이 이렇게 두 개가 올라왔을 수 있습니다. 단, 얘는 이 X자로 엇갈려서 돌아가는 큐브이기 때문에 얘는 절대로 옆으로는 못 옵니다. 얘는 돌고 돌아 반대편으로 오고 얘도 역시 반대편으로 갑니다. 그래서 혹시 큐브 맞추시는 과정에서 이제 이두 개가 있기 때문에 아, 난 여기다 놔야지 하는데 아무리 돌려도 안 되는 경우 이걸 가지고 이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경우일 수가 있거든요. 아, 이건 뭐 어차피 복잡하니까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같은 조각이 두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신경 써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흰면 먼저 맞춰볼까요? 흰면을
여기를 두고 빨간색을 먼저 맞춰보겠습니다. 색배합은 빨파, 주, 녹 이렇게 맞춰야 되고요. 자, 맞추는 방법은 맞추고자 하는 조각이 돌렸을 때, 예를 들면은 이걸로 기준 삼아볼게요. 이렇게 돌렸을 때 이렇게 딱 붙는 경우는 어떻게 할수 있냐면 요그 X자선, 요 선에서 이렇게 접하게 돼 있습니다. 요 모양으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이 모양으로 돼 있으면은 접하지 않고요. 요 모양으로 돼 있으면 그대로 돌리면 탁 가서 맞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는 이렇게 상황 판단해 보시고 알아서 맞추시면 되거든요. 지금 요런 경우. 여기 이렇게 선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얘는 이렇게 돌리면 그대로 가서 빨간색이 이렇게 맞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안 맞고 이렇게 조각이 회전되어 있을 때 얘는 회전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회전을 어떻게 시키냐. 요 삼각형의 밑면을 요 흰색 칸 안에 다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탁 들어가게 하고 요그 꼭지점 하나가 이 흰색 꼭지점과 맞닿게 한후 이쪽 반대편으로 맞닿지 않은 쪽으로 빼서 이렇게 틀어준 다음에 요게 이렇게 일자가 되면 그때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자, 이제 빨간색을 맞췄으니까 여기 파란색을 맞춰볼게요. 파란색은 어디냐면 얘는 안 됩니다. 얘는 같은 면에서는 도저히 일로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요 옆에 있는 얘를 가지고 이렇게 당겨서 자, 흰칸 안에 모두 집어넣죠, 흰칸 안에. 그러면 맞다는 꼭지점 반대편으로 돌려서 이걸 이렇게 틀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넣습니다. 자, 근데 뭔가 혹시 지금 특이사항 혹시 보셨나요? 금방 여기 맞췄던 빨간색이 사라졌습니다. 자, 그럼 빨간색을 다시 제가 가져올게요. 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지금. 이걸 맞추는 과정에서, 자, 이걸 땡겨온다고 했죠? 땡겨올 때까지는 요 빨간색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이제 틀어줄 건데, 요거를, 방향을 틀어줘 여기 넣을 거니까. 얘를 틀어주면서 금방 여기 맞췄던 빨간색이 이렇게 사라집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 맞추느라 여기 깨지기 때문에 요걸 다시 원상복구 시켜줘야 되는데, 잘 보세요. 요거 맞추기 위해서 요걸 이렇게 틀면서 깨집니다. 깨지고, 깨진 게 여기 내려가 있죠? 자, 이제 얘는 각도가 맞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서 붙일 겁니다. 올려서 붙이고, 금방 깨졌던 얘는 다시 이렇게 원상복귀를 시켜줍니다. 돌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빨파가 맞죠? 주황색을 맞춰볼까요? 주황색은 여기 있죠? 요거 옆에 있는 건 일로 이동 못하니까 절대 건들면 안 되고, 이게 핵심입니다. 처음에 저는 이거를 일로 옮기려고 가진 노력을 다 해봤는데, 결국은 이거는 이 밑에 조각이었습니다. 밑에 조각.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땡겨와서 흰선 안에 다 넣고 접점이 여기니까 요 반대편으로 틀어서 이걸 회전시킬 건데 요게 돌리면서 깨지게 돼 있으니까 좀 이따 복구시켜줘야 됩니다. 자, 깨지고 요거는 요걸로 올리고 금방 깨졌던 파란색을 넣어주고 그러면 빨파, 주, 녹, 녹이 와야 되는데 녹이 오려면 요기 있죠? 요건 그대로 다시 올려오면 여기서 접점이 생기죠. 접점이 생기고 요 접점 반대편으로 돌린 후 틀어줄 건데 요게 깨지니까 좀 이따 복구시켜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얘는 각도가 맞았으니까 넣어주고 금방 깨졌던 주황색을 이렇게 넣어주면 빨파 주녹 이렇게 되죠. 자, 이때 유의해야 될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밑에 있는 같은 색 조각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요게 1단계 흰면에 이네 조각을 맞추는 것까지입니다. 자, 근데 정상적인 경우라면 여기가 주황색이기 때문에 여기가 주황색이 맞아야 1단계가 제대로 끝난 겁니다. 근데 지금 이두 색이 안 맞죠? 그런 경우는 이 피셔스 큐브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맞춰줘야 됩니다. 일단은 이두 색이 맞춰져야 되는데 안 맞춰지면 지금 제가 보여드릴 방법으로 맞춰야 되는데요. 잘 됐습니다. 이게 만약에 맞았더라면 제가 영상을 한번 더 찍어야 되는데 지금 나왔기 때문에 다행히 이어서 찍을 수 있겠네요. 자, 여기 있는 거는 지금 여기 주황색이 있어야 둘이 맞는데 주황색이 없다는 건 여기로 주황색을 땡겨와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주황색은, 여기 있는 주황색은 반대편에 있을 겁니다. 요걸 180도로 돌려보면, 여기 있죠? 자, 다시 보실까요?
여기 주황색이 와야 되는데 이 주황색이 여기 있습니다. 반대편에. 항상 이렇게 맞지 않으면 여기 와야 될 조각은 반대편에 있습니다. 지금 녹색이 두개 있어야 되는데 여기 녹색은 여기 반대편에 있죠. 자, 그래서 조각을 맞추는 방법은 아무거나 하나 잡아서 예를 들면 이제 요거를 해볼까요? 요거 요 녹색을 잡아서 녹색을 요 반대편으로 땡겨오는 겁니다. 반대편으로 땡겨 한번 와볼게요. 이 반대편으로 땡겨온다는 느낌은 이게 녹색이기 때문에 얘는 놔두고 얘를 일로 땡겨와서 교체하면 요 둘이 맞는다는 원리입니다. 자, 그럼 땡겨오는 방식은 요렇게 땡겨와서 요 지점으로. 왜냐하면 이게 일로 오려면 요렇게 타고 와서 요쪽 X자로 엇갈리는 경계점으로 와야 요렇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있던 조각이 이렇게 타고 일로 넘어갈 수 있죠. 그래서 요렇게, 자, 요렇게 지금 보시죠. 여기 빨간색 빨파 주에서 요것만 받았죠. 자, 요거를 이쪽으로 땡겨올 겁니다. 땡겨가는 순간에 지금 이 파란색이 깨지죠? 당연히 깨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얘를 다시 틀어줘야 되니까. 틀어주면 지금 요 꼭지점 반대쪽으로 다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조각이 맞는 상태에서 이거를 이쪽 반대편으로 옮기려고 하면 이렇게 땡겨왔다가 이렇게 와보니 틀어야 돼서 다시 뒤로 가서 조각을 틀어야 되니까 한 번에 가는 겁니다. 한 번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걸 일로 옮기는 방법은 그냥 여기서 맞춰준 후갈거 없이 바로 틀어주는 겁니다. 바로. 바로 틀어줄. 근데 틀어주면 여기가 또 틀어지거든요. 그럼 얘는 이제 좀 이따 뺐다 다시 끼워줘야 됩니다. 자, 틀어주고 바로 넣어주면 지금 녹색이 들어왔죠. 여기도 녹색이 들어왔죠. 대신 금방 깨졌던 주황색을 넣어주고요. 그럼 여기 있던 파란색이 어디로 이동했을 겁니다. 그걸 여기다 넣어줘야 됩니다. 자, 파란색이 어딘지 볼까요? 파란색이 여기 있죠. 그럼 파란색도 여기 넣었다가 다시 빼지 말고 그냥 요 상태에서 그냥 방향만 틀어서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틀려고 하니까 여기 또 조각이 깨지죠? 그럼 요건 다시 넣어줘야 됩니다. 자, 틀어서 이렇게 넣어주고 금방 깨졌던 빨간색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녹색과 파란색 위치가 바뀌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빨간색 두 개, 파란색 두 개, 그다음 주황색 둘, 녹색 둘이 맞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외형 첫 번째가 나왔습니다. 요거를 해결했고 요까지가 1단계입니다. 네, 이제 2단계 보여드릴 텐데요. 아, 2단계에는 노란색 면 맞추는 건데 이게 이거하고 이 피셔스 큐브 맞추는 방법하고 다릅니다. 피셔스 큐브는 여기 위에 여기 조금만 나눠져 있는 네 조각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맞출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맞추는 방법은 스큐브랑 100% 동일했었거든요. 근데 얘는 이 조각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상판만 있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윗면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윗면을 맞춘다는 의미는 얘 혼자 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맞춘다는 의미도 없고요. 얘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렇게 흐트러져 있을 테니까 얘를 일로 올리는 이렇게 올려서 결국 이 다섯 개를 맞춰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얘는 한 개니까 한개 올리는 거는 맞추는 게 아니죠. 이건 나중에 그냥 자동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윗면을 맞추는 방법은 윗면을 맞추는 게 아니고 사실은 2단계는 옆면을 맞추는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정할게요. 정정이 아니고 어차피 정해진 거지만 2단계는 옆면을 맞추는 겁니다. 자, 그럼 옆면을 맞추는 방법은 지금부터 이제 딱 하나 공식이 쓰이는데 X자 공식이죠. 쓰이는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 왼쪽에다 두고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쪽으로 X자 공식을 쓸 건데 보통 X자 공식은 이렇게 내려오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내려오고 하잖아요. 세로로 두고. 근데 이렇게 요 큐브는 이렇게 가로로 두고 이렇게 내려올 거거든요. 그래서 쓰는 공식은 이 위에 게 먼저 내려올 거고 그다음에 이쪽 밑에 게 올라갈 거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일단 하지 않고요. 자, 이제 요걸 해볼게요. 요게 지금 녹색 주황색이죠. 녹색 주황색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자로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모양으로 돼 있으면 얘는 이 조각은 일로 들어가거나 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돌면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요 모양이다 그러면 찾는 방법은 여기 아니면 여기 있을 테니까 어디 보자. 요두 색깔이 여기 있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X자 공식을 쓰면 얘가 요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얘는 요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얘랑 얘랑 위치가 바뀝니다. 자, 이 특성을 아셔야 좀 이따 예외형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잘 보실게요. 한번 이 영상 보시기 전에 한번 요 기억해 두셔요. 오른쪽에 노란색이 있고요. 왼쪽에 이미 색깔이 맞아 있죠, 이렇게. 오른쪽은 노란색, 왼쪽은 맞아 있고, 빨간색, 파란색은 밑에 있고, 여기 맞아야 될 색은 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영상 보시는 분들은 지금 잠깐 멈춰 두시고 뭐 메모를 해 두시던 해서 기억해 두시면 제가 X자 공식을 한번 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한번 쓸게요. 한번 쓰면 얘가 일로 내려오고 얘는 올라갑니다. 둘의 위치가 바뀌고 이 둘의 위치도 바뀝니다. 그 말씀은 공식을 두번 쓰면 얘를 한번 쓰면 얘가 일로 가고 다시 한번 쓰면 내려올 테니까 두번 쓰면 그대로 이 자리가 되고 얘도 그대로 이 자리가 됩니다. 자, 일단 요거 한번 써볼게요. 공식을 이렇게 위에께 내려오고 밑에께 올라가고 그다음에 다시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보시면 노란색이 오른쪽에 딱 일로 옮겨졌죠. 그리고 위에 있던 게 여기 색이 탁 맞았죠. 그리고 빨간색 파란색이 올라갔고요. 요거는 요쪽이 둘이 맞았었는데 일로 갔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방법은 여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는 이쪽 조각에 맞거나 이쪽 조각에 맞습니다. 근데 여기 이미 맞췄기 때문에 반대로 돌려보면 파란색, 빨간색은 여기 있죠? 그럼 얘를 내리면 얘는 다시 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은 다시 이쪽으로 와서 바뀝니다. 자, 써보겠습니다. 얘 내려오면 이제 맞습니다. 자, 맞았죠? 근데 노란색이 다시 왼쪽으로 왔죠? 여기 있던 놈은 올라가고. 자, 그럼 얘 맞추려면 여기는 아니죠? 얘는 이쪽으로. 자, 그럼 다시 이렇게 공식을 써주면 이제는 얘가 제자리 돌아왔고 노란색은 올라갔고 이렇게 이게 노란색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 피셔스 큐브나 그냥 스큐브처럼 노란색 윗면을 맞춰주는 개념이 없고 이 옆면을 맞춰주다 보면 노란색은 자동으로 올라가는 개념입니다. 자, 잘 보시면 여기는 색이 맞았고 조각까지 맞았죠. 여기는 색은 맞았는데 조각이 틀어졌고 여기는 색 자체가 안 맞죠. 여기도 색 자체가 안 맞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예외형입니다. 이 피셔스 큐브에서 나오지 않는 이 큐브에서만 나오는 독특한 예외형이고, 이걸 해결하려고 무진 노력을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 3일 만에 결국 발견해냈거든요. 이제 이 원리는 어떻게 쓰느냐? 잘 보시면, 이 큐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두 개가 교환되어 있고 요두 개가 교환되어 있어서 네 개가 전부 맞지 않는데 얘는 요로 보내고 얘는 요로 보내고 그리고 얘는 요로 얘는 요로 이렇게 보내면 이게 해결되거든요. 그거는 제가 이 피셔스 큐브 영상에 찍어놨습니다. 근데 얘는 그 공식을 쓰게 되면 얘가 지금 녹색 오렌지색이 이쪽으로 가면 맞고 그다음에 파란색 빨간색은 이로 맞는데 그 공식은 이렇게 이렇게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미 맞았던 틀어졌지만 색깔은 맞았고 여긴 색깔도 맞았죠. 이거 바꾸느라 이것까지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두 개가 이렇게 교환된 경우는 공식 쓰면 영원히 이렇게 두 개가 안 맞게 됩니다. 이거 맞으면 이게 안 맞고 이게 맞으면 이게 안 맞고. 그래서 공식 자체가 여기에 썼던 공식을 쓸 수가 없어서 새로운 공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것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은 요걸 맞추려면 지금 보세요. 요걸 맞추려면 얘가 일로 올라갔다가 일로 이동해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이 소요됩니다. 두 번. 자, 얘가 일로 가볼게요. 그러면 얘가 일로 올라가면서 얘네 둘이 위치가 바뀌겠죠? 그러면 지금 맞춰져 있던 조각이 틀어집니다. 이렇게 올라가면서. 근데 짝수면은 다시 맞게 돼 있거든요. 그럼 얘가 일로 가서 한 칸. 그럼 얘가 일로 가면 두 칸. 그럼 두칸 가면 얘가 한 칸, 두칸 가는 동안에 얘네들은 한번 바뀌었다, 두번 바뀌기 때문에 사실은 얘네들은 원래 제자리에 돌아오게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얘를 한번 올리면. 자, 올렸죠? 올렸으면 지금 요게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빨록하고, 빨록이 요 자리인데, 그리고 파주. 파주가 요 자리인데 바뀌었죠? 괜찮습니다. 얘를 내리면 다시 맞게 돼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요기 색깔이 제자리니까요. 이렇게 내리면, 잠시만요. 내리기 전에 얘가 일로 올라갑니다, 이젠. 자, 이렇게 내리면. 자, 맞았죠? 그리고 이 양쪽이 색깔이 맞았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결국 짝수번을 썼기 때문에 밑에 있는 길로 내려와서 여기, 여기, 여기가 다 맞았죠. 세개 맞았죠.
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얘만 일로 오면 됩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생겨서 제가 이걸 해결하느라 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지금 보시면 얘네 둘만 바뀌면 깔끔하게 노란색은 윗면으로 얘처럼 가게 돼 있고 파란색, 빨간색은 여기 딱 들어오게 되는데 공식을 한번 쓰면 얘네 둘이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얘가 열로 오는 순간 또다시 얘네 위치가 바뀌어서 이것도 영원히, 영원히 이게 반복됩니다. 얘를 내려볼까요? 자, 내리면 정확히 얘는 맞고 노란색 올라갔죠? 근데 이제 요게 또 바뀝니다. 보시면. 파란색, 주황색이 일로 가야 되죠? 녹색, 빨간색이 일로 와야 되죠? 그럼 그 공식을 썼는데, 올리는 공식을 썼는데, 결국 이게 3회를 썼기 때문에 영원히 반복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알아내는 방법은, 간단한 겁니다. 요거를 4회가 되면서, 공식을 쓰게 되면 결국은 이 둘이 바뀌지 않고 해결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정확히 이걸 맞추는데, 이 양쪽을 바꾸는데 정확히 3번의 공식이 사용돼, 그러니까 3회 공식을 써야 되는데, 억지로 4회를 만들어주는 거죠. 방법은 이제 총 4회를 쓸 겁니다. 일단 이제 이걸 바꿉니다. 바꿨죠? 이제 1회 썼습니다. 아까처럼 하면 이제 무조건 3회가 되니까, 여기서 이제, 쓸데없는 건 아니지만, 공식을 한번더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서 요게 위치가 바뀌어 있죠. 빨파가 여기 와 있죠. 그다음에 주황색 녹색이 여기 와 있죠. 그래서 지금 기존에 하던 거 말고 한번 허비 다른 곳에 쓰면 얘네 둘이 위치가 맞거든요. 그거는 노란색과 흰색을 바꾸는 겁니다. 노란색과 흰색. 이건 상관없습니다. 이 어차피 큐브가 이쪽 면이 노란색이든 이쪽 면이 노란색이든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돌리면 되는 거니까 결국은 이 노란색 흰면이 바뀐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역시 이네 조각이 없기 때문이죠. 네 조각이 있다면 이걸 바꾸면 이 다섯 개 조각에 맞지 않아서 틀어지는데 얘는 윗면이 하나이기 때문에 얘랑 얘는 언제나 바꿔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얘랑 얘랑 바꾸면 모자라들 한 번이 채워지면서 얘네 둘이 맞습니다. 이제 볼까요? 얘랑 얘랑 바꿔볼게요. 자, 바꿨죠? 그러면 이제 얘도 맞고, 색깔. 이제 돌아가긴 했지만 위치는 맞죠? 맞죠? 그러면 이제 2회 썼고, 나머지 2회로 맞춰주면 됩니다. 자, 2회로 맞추려면, 이제, 얘, 위에 올라와 있는 놈을 항상 내려야 되니까. 얘가 지금 파란색, 주황색이죠? 그럼 파란색, 주황색. 자, 내릴 겁니다. 이렇게 내리면. 자, 이제 맞았죠? 대신 여기가 이제 또 틀어졌죠? 틀어졌지만 이제 한번더쓸 거기 때문에. 얘는 이제 녹색 빨간색이죠? 그러면 얘는 녹색 빨간색 내려와야 되죠? 이렇게 내려오면 총 4회를 쓰고 노란면 흰면의 위치는 바뀌었지만 얘도 자리가 맞고 자리가 맞고 자리가 맞고 자리가 맞습니다. 조각은 한 바퀴 돌아갔지만. 그래서 아까처럼 이 피셔 큐브에 나오지 않는 두 개만 위치가 바뀐 경우에는 4회를 만들어줘서 결국은 짝수번으로 해야만 이 둘의 위치가 왔다 갔다 하다가 맞기 때문에 그 4회 맞추는 과정에서 흰면과 노란면을 한번 쓴다는 거.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걸 찾아내고 굉장히 뿌듯했죠. 한 3일 고생하다가 결국 찾아낸 거라. 저는 뭐 공식을 만드는 수준은 전혀 안 되고요. 뭐 초짜기 때문에. 이것저것 해보다가 이제 걸려드는 거죠. 영상을 잠깐 끊었었는데요. 지금 저희 그 꼬맹이가 학교 갔다가 돌아올 시간이 돼서 문 여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얼른 껐거든요. 괜히 뭐, 아빠 하고 이렇게 되면 그 영상 엉켜가지고 또 편집하고 이래야 돼서 그냥 바로 껐는데 아니네요. 지금 위층이 오늘 하필 이사 가는 날이라 그 이사 가는 이삿짐 그, 뭐라 그러죠? 그 사다리 차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소리 난 거를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저희 애들이 어리다 보니까 걔네 피해서 찍으려다 보니까 무슨 이렇게 도둑 촬영하는 것처럼 하게 되네요. 자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다 맞췄습니다. 자 이제 얘가 다시 이 피셔 스쿱에는 안 나오는 게 생깁니다. 지금 보시면 요 조각이 지금 이렇게 벌어져 있죠? 사실은 이게 회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거를 바꾸는 방법은 역시 X자 공식을 쓰면 됩니다. 자, 어디다 두고 쓰느냐?
지금 요게 이쪽 이렇게 봤을 때 왼쪽이 내려가 있죠. 예를 들면 이것도 왼쪽이 내려가 있고요. 요건 이 오른 이쪽 오른 오른쪽으로 내려가 있죠. 얘도 오른쪽으로 내려가 있고. 그럼 지금 오른쪽으로 두 개, 왼쪽으로 두개 내려가 있거든요. 공식은 왼쪽 두개 내려가 있는 걸 찾으시면 됩니다. 자, 왼쪽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고요. 이것도 왼쪽으로 내려가 있고요. 요 왼쪽으로 내려간 거두개 사이를 두고 공식을 쓸 겁니다. 4회. 하나, 둘, 셋, 넷. 4회 쓰면 아까 있던 게다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럼 파란색 두 개, 주황색, 녹색, 빨간색이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나만 위치가 돌아가 있죠? 그래서 요 부분은 이미 피셔스 큐브에서 다 다뤘던 내용입니다. 일단 나왔으니까 나머지 이제 하나, 두 개, 그 다음에 세 개, 네 개, 그리고 뭐 이렇게 두개 마주 보는 경우, 두개 붙어 있는 경우, 이 모든 경우를 피셔스 큐브에서 다 다뤘기 때문에 이거 맞추시는 과정에서 나오는 요런 제자리는 맞지만 조각 돌아간 경우는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제가 나왔으니까 해결하겠습니다. 요거는 이 돌아간 부분을 이렇게 뒤편에다 두고요. 뒤편에다 두고, 뒤편에다 두고, 여기를 보고 공식을 1회 쓴후 180도로 뒤집어서, 요거랑 맞이하는 180도 뒤집어서 여기서다 두 번, 한 번, 두번 쓰고 다시 180도로 뒤집어서 여기 한번 공식을 쓰게 되면 큐브가 모두 맞습니다. 이렇게. 나머지 조각 부분은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예외형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외형은 이렇게 두 개가 틀어진 경우입니다. 이 윗부분 두 개가 틀어졌을 경우는 이 조각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내려왔죠?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왼쪽으로 내려왔죠? 아, 이때 이렇게 왼쪽으로 내려온 조각을 위에 두고 요걸 기준으로 X자 공식을 한 번, 두번 쓰게 되면 이렇게 네 개가 나타납니다. 이네개 나타나는 예외형 보여드렸죠? 다른 제그 해법 영상 찾아보시면 요네 개짜리 푸는 법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틀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그 거기서 X자 공식 두 번을 쓰면 이렇게 네 개가 나타납니다. 네 개가 나타나면 해결하면 되죠? 어차피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지금 네 개일 때 해결하는 방법은 이렇게 왼쪽이 아래로 내려오고 또 왼쪽이 아래로 내려오는 요 사이에다가 네번 쓰면 다 맞게 됩니다. 한 번, 아이고, 두 번, 세 번, 네 번. 다 맞았죠? 그래서 위에 조각이 틀어졌을 경우는, 네개 있을 때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한 개, 아니, 두 개가 틀어졌을 때는, 이렇게 왼쪽으로 내려온 부분을 이렇게 위에 두고 여기다 대고 공식을 쓰면 됩니다. 이 조각 돌아간 건 다른 동영상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